예. 그러면 이제 옥 대표님, 그 뒤에 조슈아님이 뒤에 아주 중요한 임시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임시사무소에서 지금 이름 보이는 것처럼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용 회선이기 때문에 마음껏 접속을 해서 실제로 선거의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임시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DBMS라고 해서 SQL 언어에서 실제로 DB의 아이디와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있으면 DB의 내용을 아무렇게나 외부에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삭제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최고 관리자의 그 비밀번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신적임.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 거의 신입니다. 이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되면 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신의 권리의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두분 말씀을 압축하게 되면은 뭐 외국에서든 아니면 또 바깥에서든 간에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가지고 조작이라든지 위 변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거 전용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건대 이제 지난 그4.15 총선은 과천청사에 서버가 있지 않았고요. 관악청사에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중간 과정에 옮기게 된 건데요. 그 관악청사에 있는 서버에 누군가가 외부인이 잠입을 해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내부에 들어가서 조작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조작이 이제 원활하지는 않겠죠. 다른 직원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시사무소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거 전용선이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왜 굳이 임시사무소가 각 구마다 하나씩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선관위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되면 중앙 서버에 직접 접속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된 업무는 원래 지역선관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발급한다든지 하는 그 업무들도 각 지역선관위에 있는 회선으로 다 접속을 하게 전용선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각 지역선관위에서 각그 사전투표소가 있고 사전투표 발급기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각 지역선관위의 회선으로 연결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표를 뽑게 되는데 그것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임시사무소라는 걸 만들어서 각 구별로 하나씩 그런 임시사무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 아까 미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만약에 임시사무소에서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 임시사무소 내에서 얼마든지 그런 전산적인 조작을 할수 있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사전투표 발급이라든지 뭐 대량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큰 규모의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그 좁은 사무실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의 인원이 많다 보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대위님하고 저하고 실제 임시사무소를 두 군데 정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비를 하는 사람도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인원 출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제보가 들어왔던 걸 봤을 때 전용선에 절대 전용선이 있는 곳에는 일반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두 개가 엮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 엮는 장비를 뭐 VPN이나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엮어버리면은 전용선은 전용선인데 나의 집이나 아니면은 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테드랭 같은 걸 쓰면은 어떤 버려진 공장 같은 데서도 이 전용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디 비밀번호의 유출이 상당히 그 임시사무소랑 연결이 됐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대단한 어떤 그 실수면 실수일 거고 이거를 의도적인 그 정보 유출이라면 유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주물렀네요. 그냥 데이터나 이렇게 모든 전산 조작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점검물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다음 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아이디를 보시면요. 이세 가지가 좀 비슷한 아이디가 보입니다.
NEC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NEC 바이러스가 또 특이하게도 이름을 그 보통 이제 아이디를 바이러스라고 짓진 않거든요. 예. 근데 특이하게 무슨 아이디를 해킹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NEC 바이러스 이렇게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예. 밑에 하단에 보면 NEC 뷰 그리고 뉴시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간단한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거의 동일합니다. APC 어드민 30 그리고 APC 어드민 365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쓰는 아이디가 아닙니다. 임시로 쓰고 임시로 없애버린 아이디라고 추정이 되고요. 또 최고 관리자 아이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고 관리자 아이디는 놀랍게도 아까 이제 미디어 A님이 컴퓨터 안에서는 서버 안에서는 신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 신과 같은 역할의 아이디를 생성해내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여러 개 만들었다가 필요에 만들었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싹 지워버려서 증거인멸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NEC 바이러스와 NEC 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최소한 세 개의 아이디는 조작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낸 아이디로 보입니다. 옥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보면 굉장히 사적으로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무색할 정도로 이게 그냥 일반 개인 그 서버의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개인 별명 같은 쩡봉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 비밀번호의 내용을 보면 CHLALSGH 이것을 이렇게 한글로 쳐보면 최빈호라고 쳐집니다. 이 아이디 패스워드에 실제로는 영어로 써놨지만 한글로 치면 최민호가 보입니다.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굉장히 졸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심지어 NEC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도 아이디도 보면 철자도 틀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철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수준의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서버의 최고 관리자로서 관리를 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허수아비였거나 그리고 이 밑에 선거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농락을 했다는 거죠. 이미 중앙선관위가 이 중앙선관위 서버가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의 상태만 보더라도 완전히 농락당했다. 완전히 주권이 포기된 상태, 쓰레기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조시환님. 네, 바로 15페이지. 이거 다 설명을 제가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5페이지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예. 이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중앙선관위 관악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악청사가 한 2002년 무렵에 아마 이렇게 그 정보센터를 아마 이렇게 발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를 홍보하는 영상 중에 일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독자적으로 통신망 구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외부의 정부의 기관에 감시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전혀 받지 않은 이런 기관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고 보안성이 높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보안성이라고는 저희가 관악청사에 갔을 때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입문에 그 금색대, 그 흔한 금색대라든지 보안 금색대조차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통합선거인명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선관위의 지역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선거인명부들을 이 중앙선관위가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여기 아주 대규모의 어떤 서버를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보안 수준을 보면 완전히 밑바닥이었다. 그냥 일개 사기업의 보안 수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그럴듯하게 홍보를 합니다. 통합관제팀, 전문분석팀, 해킹 대응팀 이 3단계 선거관리 사이버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합관제팀, 전문분석팀 해킹 대응팀이 전부 외주 업체입니다. 외주 업체로 관리가 되는데요.
물론 국가들은 그 국가 정보 시스템이 외주업체로 관리되는데 이 외주업체도 매우 제한적인 아주 정말 신원이 확인되는 아주 정확한 업체들 이런 걸 통해서 관리가 되고 실제로 외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안에 여기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 중앙선관위 과학정보센터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저희가 그 지난 그 9월 23일경부터 일주일가량 그 앞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통합관제팀, 전문분석팀, 해킹 대응팀이 여기 그 건물에 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심지어 노트북을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문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부 디도스 공격도 발생하고 있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 네. 그 이제 조슈아님. 네네. 저 오늘 방송을 만약에 우리가 못 마치게 되면은 그 임시 사무소라든지 VPN이라든지 라우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한번 다룰 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네. 내일 어떻게 시간 되십니까? 아, 네. 저는 시간 가능합니다. 내일 네. 그러면 같은 시간 한 8시 정도 이게 고객 감동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당겨가지고 내일 8시 정도에 그 임시 사무소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오건호 대표님 그 인천 지금에 됐던 고발건 클린 선거 시민운동 그렇게 해서 3일 정도로 그냥 시리즈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다시 또 계속해 보시죠. 네, 바실리아 팀 조슈아님이 이제 또 이거 조슈아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그 보안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 각 지역 원래 이제 선거는 각 지역 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얼핏 이름 들으면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 지역 선관위가 주축이 되어 있어서 뭐 이제 어떤 그 선거에 대한 그 개표가 진행이 돼서 수치 데이터를 보내줄 수는 있지만 그 외 모든 선거 업무는 지역 선관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통합 그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뭐 이름은 뭐 부르면 멋있습니다만 멋있네. 이게 그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각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소마다 투표 관리관도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 관리관도장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면 각 투표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소를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이 밖으로 나가서 임의로 나쁜 사람들이 이제 그 악의로 찍어버리면은 이걸 바로 실질적인 투표를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못 가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이제 통합을 한다.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예전에도 이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 그 투표소에 있는 모든 투표 관리관 도장을 선관위 한 선거가 있기 두 달 전에 다 모아놨습니다. 하나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이 그 직접 찍어서 직접 이게 도장을 찍으면요. 항상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다양한 찍는 모습에 절대 위조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도장을 찍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프린터로 해도 되게끔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도장들이 중앙으로 갔고요. 그 중앙에 있는 데이터로 이미지로 어디서든지 프린트만 하면 중앙에서든 지역에서든 중국에서든 다른 어떤 곳에서도 프린트 이미지하고 사전투표 발급기하고 그 투표관리관 이미지만 서버에서 다운을 받으면 어디서든지 프린트가 되게 위조가 너무 간편하게 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온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미디어A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읍면동 그 심지어 시도 읍면동 선관위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읍면동 선관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만든 읍면동 동 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라고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읍면 동해 선거의 업무를 다 빼앗아 간 거죠. 다 빼앗아 가서 관악 정보센터에다가 데이터를 집결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집결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최고 수준으로 이 중앙 그 선관위 관악 정보센터를 관리했어야 되지만 아주 최하 수준으로 심지어 그 경비 단 한 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 제가 실제로 그 관악 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손소독기만 하나 있었습니다. 손소독기. 그러니까 코로나 손소독기 그 약품 외에는 보안 시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입자 명부 하나 적는 것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선거를 통째로 지금 이렇게 모아서 부실하게 부실이 아니죠 이거는 이미 이렇게 화약고를 만들어서 그냥 선거를 통째로 날려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여 청량 투표지 뭐 가짜 투표지 굉장히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예, 조시환님이 다음번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오늘 오신 청산의 백구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냥 표현했는데요.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당선은 조작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 포토번호가 탈취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가라는 그 내용인데요. 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관악청사에서 미디어이님이서 상황을 잘 아시는데 관악청사에서 어떤 직원이 들어가서 이제 외부 업체 정비 직원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쫄래쫄래 들어갔다가 그냥 편하게 또 이제 그 가방을 메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혹시라도 중요한 뭐 하드에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 가방 안에 있는 혹시 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예. 놀랍게도 이 안에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기라는 업체에 한번 들어가서 업무를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갈 때 절대 USB 메모리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은 거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검색을 해서 변경이 된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자료를 절대 못 들고 오게 하는 특수한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또 삭제를 하고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또 설치하고 나올 때 삭제를 하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절대 못 가져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뭐 LG나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 외부 직원이 노트북을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고 안에 있는 USB 뭐 메모리나 외장 하드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는 검색대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보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 관련된 모든 선거 데이터를 활짝 그냥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디어이님 조금 전에 그 상황을 이 사진이 찍힐 때 상황이 그 현장에 계신 겁니까? 예, 제가 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현관을 들어갔던 아마 처음 민간인일 겁니다. 아마 변호사님들 물론 들어갔지만 제가 그나마 또 IT 이쪽 분야에 좀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소독제 외에는 보안 검색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 아이디와 비번이 이미 그 문서로 종이 문서로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지금 심지어 여기 이분이 외주 직원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외주 직원인데 안에 노트북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무선 통신이 가능한 노트북을 그냥 자기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의 그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이미 다 그냥 그 노출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도 이미 외부로 충분히 아주 쉽게 반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고 이분이 지금 이제 나가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받지도 않고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조슈아님 다음 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 이 상황 뭐 미디어님이 더 이제 잘 아실 것 그럼 같은데요. 미디어님 이 뭐, 상황은 어떤 네. 상황이십니까? 예, 이 중앙선관위가 9월 30일, 2020년 9월 30일경에 서버를 이렇게 강제로 이전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서버 아마 그때 트럭, 저게 5톤 이상 트럭이죠. 5톤 이상 트럭들이 한 최소 10번 이상 오고 가면서 이렇게 서버를 모두 빼나갔는데요. 그것을 지켜보니까 서버의 대수가 대략, 적어도 100대가량 넘어가 보였고요. 그래서 그 서버의 그 정보들이 실제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태면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완전히 파기되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봤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전했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아까 버려진 암호 패스워드와 그다음에 아이디를 보면서 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관리했구나. 이것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미디어 A님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 서버 100대 정도라도 예를 들면 포렌식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서버 포렌식이란 것은 이미 그냥 다 이제 일반화된 기술이라서 그냥 컴퓨터끼리 연결하고 그냥 이미지 받아내는 작업이다 보니까요. 서버가 100대면 100대의 이미지 뜨는 작업을 실행하면 동시에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이미징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검증이나 포렌식이나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은폐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겠네요. 서버 이미지 포렌식을 아마 했으면 아마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마 2010년 이전부터 발생했던 모든 문제가 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극구 이 중앙선관위가 서버 이미지 포렌식 자체를 이렇게 극구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경찰에 조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경찰에 갔더만은, 그냥, 이렇게 하더만은 핸드폰 포렌식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사기들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그 수사의 모든 기법은 그냥 핸드폰이나 IT 기기의 포렌식으로부터 모든 게다 시작이 된 일종의 보통 기술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포렌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신들이 모르는 로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관위에 아무 뜬 의도가 있든지 간에 의도들을 다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렌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난 탄핵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이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이 포렌식을 제대로만 하면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 포렌식 자체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조슈아님이 한번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보시는 화면은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문서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일단 그 화면상 이제 세 개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만 이제 10여 곳에 달했고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각 지역 선관위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각 지역 선관위에 직접 서버를 접속해서 마치 진짜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것처럼 이제 투표지를 임의의 장소, 비밀 창고 같은 곳에서 발급하는데 썼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내일 또 특집으로 또한번더 다루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 네. 예. 작년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박사님과 함께 이걸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임시사무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아이디 최고 관리자 아이디랑 비번에 관한 걸 그때는 이제 미디어A님과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좀 더 파급력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많은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언론의 역할이 좀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TV조선에 이야기를 해서 이 데이터를 주고 이제 그 다큐를 만드는 것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엠바고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게 임시사무소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함께 이 임시사무소의 선거 전용선이 설치가 됐었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형 조작의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임시사무소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던 그 기억이 납니다.